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써야되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곳이에요. 민주정치를 위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국회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국회 안에선 열띤 토론회가 열리고 수많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해 멈추지 않는 국회.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민의 행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매년 50만 명이 넘는 참관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2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국회 도서관과 숲속 도서관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국회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매월 국회 문화극장과 런치타임 콘서트 그리고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세계 최초의 디지털 국회를 구축하며 종이가 필요 없는 친환경 회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는 2014년 5월 세계 전자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전 세계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미래의 전자국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G20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와 함께 발전과 성장, 평화를 도모하며 국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 국회는 오늘도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안고 성숙한 의회 문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늘도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국민의 땀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꿈이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세상,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당신과 함께합니다.